너무 예뻐요. 알아요. 알아요. 나가리면 심해요. 어떤 여자가 제일 싫으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어그를 신는 어그부츠를 신는 여자가 제일 싫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리사 양은 어그를 안 신들 수 없는 홋카이도 출신의 또 일본 여자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인터뷰를 계기로 별명을 붙여주게 됐습니다. 네, 일단 저는 한국에 있는 우리 결혼했어요부터 먼저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그때부터 하고 싶다 했었는데 일단 아리짱이랑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일단 다른 것보다도 한국 우결을 했을 때는 좀 더 재미있고 더 재치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이번 우결 세계판을 하면서 그런 모습도 있지만 좀 더 진실되고 이때까지는 저 샤이니 키로서 보여드리지 않았던 그런 많은 모습을 또 보여드리려고 노력한 것 같고요. まさか 고등학생의 結婚生活を送るとは本当に思ってもいなかったんですけど、本当にキーオパが本当に優しいしフレンドリーですごく素敵な旦那さんで本当に助かっています。本当に新しい経験が多くて緊張することや未熟な部分もすごく多いんですけど、楽しく送っていけたらいいなと살려주시겠다는 얘기니까 제 걱정은 안 하세요. 다리 좋아. 제 걱정은 왜 안 하시죠? 제가 한 번도 신어가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서 그 디자인을 별로 안 좋아하고 있었는데, 촬영 중에 아리짱이 어그부츠를 혼수로 가져왔더라고요. 네, 홋카이도에서 직접 가져온. 신어봤는데, 시장에서 신었는데 정말 따뜻하고 편하고, 아 이래서 다들 신는구나 싶기도 하고요. 싫어했던 거는 초반에 제가 잘 안 신어봤을 때, 몰랐을 때 그걸 신으면 꼭 여성분들이 귀엽게 벗길래 그만 네. 여기까지 어그부츠를 신어봤더니 네. 정말 따뜻하고 좋더라고. 네. 네. 좋았습니다. 네네. 팟도 見た時には 되게 샤프한 면을 していらっしゃるので すごくクールな方なのかなというか、少し冷たい方なのかもしれないなっていう印象を受けたんですけど、もうすぐ一言挨拶を交わした時に、あ、全然違うと思って、すごく優しい方で、すごくフレンドリーだし、うん、本当にもうその時に、あ、大丈夫だなって、本当に人見知りがひどくて緊張をすごくする方なので助かりました。で今はすごくいろんなことを教えてくれるお兄ちゃんのような、こう気軽に話せる友達のような素敵な旦那さんです。あ、見たことあります。봤어요。그러면은남편이나오는부분도봤어요。키군이출연한부분을본적이있어요? 봤어요? 다른 걸그룹 멤버와의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보셨는지 일단. 출연이 決まってから 오빠가 키 오빠가 相手だとは 知らずに その 映像を 見たことがあったんですけど 素直に素敵なカップルだなと思って見ていて、その友達らしいというか、すごく私も理想としているようなすごく仲のいいカップルで、わあ素敵なカップルだなと思って見ていたら、キヨパが旦那さんで、すごくびっくりしたんですけど、その後に夫婦に、キヨパと夫婦になってから、チョン・ウンジさんと少しお会いする機会があって、その時に私も初めてお会いして、少し私も好きになってしまったというか、すごく素敵な方で、
なんだろう、なんだろう、すごく素敵な方同士だと思うのですが、今はキヨパと夫婦になったので、幸せになれるように、キヨパに似合う奥さんになれるように頑張っていけたらなと思っています。아그때그정은지씨랑아기사씨랑막주먹을 서로막싸웠다고그